여전히 제2장입니다. 챕터 2의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예요. 에피소드는 5번. 지난번 에피소드를 제가 5번이라 소개했는데 지난번 에피소드는 4번이었습니다. 이게 5번이에요. 첫 번째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컨스트에서 이런 워드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필터 메서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레이에 있는 필터 메서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드의 랭스가 6보다 크다. 큰 거에 이 값이 true가 되면은 그것만 따로 저장을 하는 거죠. return console log filter the world 하면은 console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필터 됐죠. 여기 우리가 array 때 공부했던 필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이전 에피소드와 똑같은데 const updated list 여기다가 state list filter를 적용하고 필터에다가 나 is not id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특정한 부분 이걸 어떻게 좀 치워놓고 예를 들어서 render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걸 render를 해서 저장하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dismiss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되었나? dismiss 버튼이 지금 보기가 좀 예쁘진 않습니다. 하여튼 dismiss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템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이걸 dismiss 하게 되면 이 아이템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is not id라고는 펑션을 주어서 이 펑션이 아이템의 오브젝트 id가 id가 맞느냐 확인해서 true면은 남겨놓고 아니면은 true면 지우고 아니면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로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다음 단계 남아 있는 것들 필터를 통과한 것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니까 on dismiss라고 하는 거 요것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뭐냐니까 this의 on dismiss의 bind this. 바인드인데 이 바인드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바로 다음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작성을 했다. 뭐 컨스트럭터 내에 컨스트럭터의 this on dismiss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this on dismiss의 바인드 this 바인드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바인드입니다. JS ES6 버전에서 우리 공부했던 그 바인드예요. 바인드. 그러니까 펑션과 오브젝트를 연결해 주는 거죠. 바인드는 connect a specific function 특정한 펑션 and a specific object 오브젝트 연결하는 것이 바인드. 그 콜이나 apply가 바인드에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on dismiss를 this에 바인드 시켜 놓은 것을 여기다 담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좀 문법이 조금 뭐 좀 꼬여 있는데 요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다음번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클릭해도 아직까지 안 맞게 들죠. 그죠? 그거는 요걸 해줘야 됩니다. 밑에 this set state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죠? this set state에서 list updated list 그죠? 리스트를 updated list 우리가 필터한 거잖아요. 그것을 담아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증상도 동작이 됩니다. 볼까요? dismiss 하면은 사라지고 또 dismiss 하면 사라지고 그죠? 요게 기본적으로 유니디렉셔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은 데이터의 흐름이 왜 유니디렉셔널이라고 표현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적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클릭 마우스 클릭에서 시작을 했어. 클릭 여기서 필터로 전달되고 필터된 것을 다시 set list라고 해서 새로이 화면을 업데이트하죠. 그죠? 그러니까 화면 업데이트, 스크린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클릭에서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쭉 흘러가요. 그죠? 이게 원래 functional programming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죠? functional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의 패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in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리고 리액트라고 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익스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인드하는지, 요거는 다음번 에피소드이고, 당장은 on dismiss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요것을 이제 버튼에다 부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튼에 부착하는 것이 여기 밑에 오면 여기 있죠. 버튼. 그래서 on click 이벤트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금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보니까 onClick에 뭐가 들어있나요? 형식만 오브젝트이지 이게 뭐 오브젝트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펑션이 들어있죠. 펑션 this에 onDismiss, 그리고 아이템에 오브젝트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그죠? 내가 클릭을 하는 그 아이템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onDismiss 펑션에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기 전달돼서 아이디가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요 값을 돌리게 되겠죠. 필터에 이걸 뭐라고 했나요? 프레디킷이라고 했었죠. 프레디킷. 혹시 필터 동작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 ES6의 필터 어레이 메소드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스트가 빨간색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눈에 좀 선 것이네요. 하나 적어줄까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스테이트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할당하고, 거기다가 리스트를 하나 넣고 됐네. 이제 빨간 줄 사라졌습니다. 보기 성가시어서 그냥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 펑션이 하나 들어있죠. 이 펑션을 pet arrow를 이용을 해서 pet arrow를 이용해서 짧게 고치는 겁니다. 짧게 고치는 방법.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use rewrite code using pet arrow.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pet arrow.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해보시죠. 뭐냐니까 HTML 할 때 인라인 스크립트를 또 했었죠 우리가. 요걸 밑에다 넣어놔야겠네요. 또 하나 더 하자면은 rewrite code using inline script. 인라인 스크립트가 뭔지 잘 모르시 기억이 안 나면은 구글링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짤막하게 짧고 간결하게 한번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죠. 65. They're asking, are we there yet? Every minute of the drive to be together. 기존에 있는 건 일단 냅두고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은 주석체를 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남았죠? 이 녀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펑션을 처리할까요? 이게 펑션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다가 const is not id 하고 거기다가 요 펑션을 넣고 여기다가 is not id 맞은 거죠. 그럼 요것만 이 부분만 우리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요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은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혹은 아니면은 이걸 다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잘못 눌렀습니다. 이것을 내려와서 얘는 주석체를 해놓겠습니다. 요것을 다시 한번 인라인으로 바꿔볼까요? 인라인. 요거는 패드로
요것은 인라인으로 해서 인라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일 간단한 거 요거 잘라내가지고 이 자리에 넣어버리면 되죠. 그죠? 이건 지워버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제일 깔끔하고 한눈에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